소곱차, 햄버거, 초밥, 라면이랑. 안녕하세요 여러분, 힙합입니다. 네, 지금 제 뒤에 배경이 정말 낯선 곳이죠? 근데 바로 방송인. 그렇지. 여기는 바로 부평고등학교 씨름장입니다. 씨름부 선수들과 5대1의 먹방 대결을 펼치려고 하는데요. 와, 근데 쉽지 않겠다. 야, 이거는 이기기 어렵겠다. 고등학생이 더 잘 먹을 거 아니야? 제일 잘 먹을 때. 일단 선수들 먼저 모셔보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우와. 아유, 쉽지 않다. 아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아이고, 어서오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와. 저때는 그냥 뒤돌아서면 배고플 때야. 씨름 선수를 처음 본 거였거든요. 최강 팀이구나. 아, 100kg. 엄청 많이 먹을 때네. 와. 드시다가 배부르다 혹은 물린다 하면은 손을 들면은 다음 선수로 네 교체가 될 겁니다. 네. 네.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자, 부평구 파이팅! 많이 벌어! 많이 먹자! 이게 된다고? 어, 네. 첫 번째 선수라 이렇게 앉아봤는데요. 제일 그 높은 체급. 높은 체급이라고. 네. 제일 여기서도 좀 덩치가 크더라고요. 아, 곱창. 화이팅! 힙합을 시작 막 이렇게 먹는 것도 아니야. 네, 아, 이렇게 그래? 먹어. 아, 깔끔하게. 이거는 시간 안 재놓고 하는 거죠? 양으로 하는 거죠? 이거는 그냥 터치로 다 끝날 때까지. 양으로. 근데 곱창이 이게 물리는데 이게. 힙합누나가 엄청 빨리 드시네. 어우, 잘 먹는다. 금지가 해야 돼요. 그러니까. 아, 오린다. 아, 맛있겠다. 아니, 뭐 얼굴이 힘듦이 없어. 와, 근데 이게 완전 초반이었어가지고. 소곱창이 또 메인 주종목이잖아. 소곱창 좀 많이 식어야 되던데. 그러니까. 와, 진짜 미치겠다. 아니, 말이 되나? 너 다 먹었어. 이게 끝이래. 아쉬워한다. 네. 아, 힘들어. 옆에 쳐다보면 진 거야. 그럼 지금 조금 속도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뒤에 친구도 한번 같이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? 같이 가자. 바톤 터치도 아니고 같이 도와줘라. 물리지. 그래, 이게 물리지. 아, 나누기 시작했죠. 곱창이 들려서 여기까지 온 거지. 잘했다. 수고했어. 아, 그 늦게 먹고 그렇게 많이 먹었어. 괴물이 맞아요. 사람이 아니에요. 인간이 아니에요. 정말. 아, 저런 얘기를 했어요. 햄버거를 이제 한번 시작할게요. 다 먹은 거죠, 나머지를? 와. 얼마나 깔끔하게 먹는지 몰라요. 진짜 깔끔하게 먹어요. 네. 아, 무섭습니다. 아, 무섭습니다. 아직도 식어 있네. 그게 쉽게 먹지 않아. 그러니까 이게 곱창 많이 거지. 씹어야 돼. 저 친구도 돌도 씹어먹을 나이야, 지금. 저게 맛은 느끼면서 먹는 거죠? 어제도 정말 맛있었습니다. 무슨 사실? 아, 진짜 신기하다. 신기하다. 오, 곱창 클리어. 네.
뭐야? 햄버거 네 개. 완전이다. 나도 나는 매주 희박을 보지만 매주 신기해요. 이게 종목을 가리지 않아요. 그럼 저는 출발 시작할게요. 안 씹어 먹네 이렇게 먹네. 지금 마라톤으로 치면 거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. 이게 저게 씹는 거냐고 지금. 초밥은 그냥 넘기네. 그치? 그냥 넘기죠? 와, 너무 신기해. 며칠 안 지난 것 같은데. 이렇게 촬영하는 날에는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안 먹어요? 아니요, 저는 맥기를 채피처럼이라서 약간 음식 새로워지면 조금 다시 열려요. 리셋이 되는 거. 네. 잠깐, 유희 씨는 보통 한 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? 소고기 7인분? 8인분까지 먹어봤고. 혼자? 네. 삼겹살도 3인분까지 먹어봤는데. 삼겹살 3인분이면 엄청 많은 건데? 제가 되게 애기가 된 느낌이에요. 삼겹살 몇 인분까지 먹어봤어요, 삼겹살? 저 25인분. 애기네. 20인분이요? 애기야. 키로. 그렇게 몇 키로예요? 한 4, 5키로 정도. 와. 돼지 한 마리 먹은 거예요. 아, 조그만 돼지. 저 무슨 땅콩 먹듯이 하지 않아요? 과자 같네. 땅콩 먹듯이 그냥. 입심심해서, 입심심해서 계속 집어먹는 거. 땅콩도 저 속도로는 못 먹어. 저도 회가 불러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네. 아, 고맙습니다. 고맙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꼬리에 또 띠 버리네. 아니 벌써 꾸역꾸역이면 안 되는데 이 친구. 벌써 위기예요? 아니 주장 맞습니까? 아닙니다. 오늘 이거 촬영하려고 아침에 우유 한 잔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. 아 진짜요? 네. 원래 안 먹으면 더 못 들어간다는데. 아 진짜요? 좀 비워놔야 된다 생각해서. 네. 쉬지가 않아. 기계인데. 상가 점심은 뭐가 많이 물리죠? 좀 물리는 것 같아요. 아, 이 친구 좀 실망인데? 아, 기운이 좀 약한데. 야, 너가 좀 왔다 저리 해라. 귀여워. 우와, 끝났어. 이겼어. 희밥씨, 저 때 기억나죠? 네. 저 때는 배불러요, 안 불러요? 이때 안 배불렀어요. 몇 프로예요? 이때? 27%? 27%? 27%면 지금 내가 27% 배고파. 27%? 저는 이게 배부른 것보다 속도가 안 맞으니까 제가 끊기잖아요. 그래서 좀 맞춰줘야 되니까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. 아, 끊기면 싫구나. 네, 기다려. 흐름이 중요하지. 흐름이. 저, 그, 여기서 기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, 안 돼! 뭐 하는 거야, 갔다. 지금? 아, 피자 다 덮은 친구. 나머지 다 처리해야죠, 이제. 저. 먹을만 해요? 네. 이게 기다려주고 있는 거죠? 네. 아, 됐다. 어, 다 먹었어. 가자. 사랑하는 친구. 다 먹었어. 저 지금 배불러가지고 아, 여기까지. 한 번쯤 교체. 수고하셨어, 수고하셨어. 됐다. 됐다, 야이. 두 개를 지금 넣고. 먼저 두 개 먼저 가볍게 끓고 나간 다음에 그때 아마 시부 친구들은 그럴 것 같아요. 원화가 두 개인데 왜 하나만 쓰는 거야?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? 이거는 고장 난 건가요? 이거요? 네. 아니요, 멀쩡한 겁니다. 근데 이걸 왜 사용을 안 하세요? 아니, 저 어이가 없어서 무슨 후만 남아. 아니, 다섯 개 바로 끓이면 되잖아요, 그죠? 자, 드디어 최후의 결정 같은 라면이 나왔습니다. 뭐 하시니? 먹지. 고등학교
이게 제 책임 안 하네. 아니, 이걸 안 하네. 아, 네. 김 때문에. 그것도 약간 그 훈련 된 것 같아요. 단련을 네. 했군요. 아, 맛있겠다. 거의 다 비슷하게 먹었어. 근데 배불러. 배 안 부른 게 이상하지. 라면만 먹어도 배부른데. 아예 못 먹어가 돼요. 아예 못 먹어가 돼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겼네. 오늘 너무 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네. 앞으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네. 부평구 신부 화이팅!